아, 들리죠? 아, 잘 들리시죠? 훨씬 조용하죠?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죠? 바로 이겁니다. 마시고 나가가지고 보면 되지. 내비폰 충전 잘 시키고 있어? 수영아. 어? 진짜 미안한데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시동도 소통하라든지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꺼져버리고 오래버리면 다 난리난다. 아, 그 꺼지면 우리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어? 왜 이렇게 왜? 아니 충전 같은 거 다 빨리빨리 해놔야 된다고. 오자마자 둘 다 그걸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오빠. 바로. 물. 아! 아파요. 됐어? 응. 오케이. 초고속 충전되고 있어. 내려놓고 마이크 차네. 내가 이거 찰게. 어. 또 떨어진다, 선. 됐어. 됐어, 됐어. 너도 벗고 모자를 써. 아니, 알았어. 가지러 갈 때. 알았어. 오케이, 좋았어. 갔다 와. 기다려, 귀염둥이. 근데 원래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저 뭐 노트북 사용하시고 이러신 분들을 원래 만나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 거의 뭐 PC방 수준인데? 원래 그래? 그러면은 뭐 음료 하나 시켜놓고 세워라 내워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와. 오, 이게 뭐야? 잠깐만. 여기다 모든 걸 몰아. 오케이. 이게 파스타치오예요? 왜? 왜, 왜? 수프라푸치노. 수프라푸치나. 치노. 치노? 와, 이게 위에 크림이야? 왜, 왜? 아, 내놔. 내 거야. 야무지네. 와, 크림. 빨 때 맞나? 크림 죽인다. 아, 종이 빨 때. 크림 죽인다. 그쵸? 종이가 나무로 만든 거야, 바보야. 아예. 아주 휴지 깎았다. 인정? 종이가 나무 맞는 거야. 그러는 조건 맞았어. 어떡하죠? 여기 뭐야? 안에 무슨 건더기 있어? 쑥떡. 아, 그러네. 쑥떡 향 나네. 야, 뭐 이런 게 있냐? 제주도에만. 그래서 내가 먹자는 거야. 제주도만 있는 거야 이게? 다 흘렸어? 뭐 안 흘렸지? 하지 마. 나한테 손 대지 마. 싸가지. 아, 이게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메뉴구나. 기가 막힌다. 스타벅스가 장사를 참 잘하네. 응? 오, 떡이 막 씹혀, 주영아. 어쩌라고. 아니, 오빠가 너무 막 끌리고, 묻히고, 날리고. 아, 또 침텐 나온다. 이게 왜 침텐이야? 설명해주는데. 왜? 화장실 갔다 와봐. 왜? 코 옆에 이렇게 뭔가, 어. 화장 꺼졌어. 이렇게 안 쳐다보면 안 될까? 떴다. 아직 별로 화 안 났어. 어, 맛있다 이거. 서로에게 5만점 다 떨어진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야? 그 정도 우리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되게 멀어지는 계기라고 보셨나 봐. 난 오히려 더 친해진 것 같은데? 맞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라고 할 뻔? 아, 장난 장난. 말 잘해라. 가야지. 근데 4시에요. 근데 잠시만. 아, 얼마나 걸릴게? 아니야, 나 여기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해안도로로 쭉 가면 뭐가 나올지. 그럼 가보자. 내비 한 번만 줘봐. 응. 일단은 편의점 보이면 바로 맛있게 한 번만 사자.
아, 주유소? 주유는 아직 안 넣어도 돼. 아, 제주도 은근히 크네. 응. 아, 이게 무슨 점 무슨 점 이렇게 있네. 여기가 지금 맨 끝이네. 응. 위에 맨 끝. 김명도 어제 기억나고. 오케이, 알겠다. 제주도가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길들이 해안도로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러네. 보니까 진짜 찐 리얼 해안도로로 가려면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네. 이제 알았다 어떤 느낌인지. 그 오마카세라는 게 바 테이블이 있고 그 앞에서 주방장이 있고 주는 대로 먹는 거야? 오, holy fucking shit. 거기 이름이 뭐야? 풍로. 풍로? 풍로. 풍로 나온다. 풍로를 갈 때 내가 이런 게 있어. 봐봐, 내비에 여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응, 그런 길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가보자. 해안 딱 해가지고 내가 찍을 테니까 혼을 줘봐봐. 응. 풍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풍로? 어. 맞지? 풍로는 얼마야? 오마카세면 좀 그래도 나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 66,000원. 66,000원? 어, 되게 싸다. 1인당. 어, 좋아. 내가 산다. 왜? 아니. 습관적으로 귀엽다 했어. 오마카세는 1인당 10만원 막 이러던데. 10만원 넘잖아. 얼마 전에 어떤 언니가, 나 아는 DJ 언니가 오마카세 가자고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 소고기 오마카세 1인당 50만원짜리 있어요? 그게 50만원이던데? 50만원? 어. 어. 그 언니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아, 근데 그래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약속 있는 척했어. 그 아줌 미친년이네. 그거 소고기에 미친년이야. 맞아. 어떻게 오마카세 50만원짜리 소고기집 있냐? 그치, 맞죠? 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미친년이네. 맞아요? 근데 신상 맞거든. 그쪽 아, 테이블에 200짜리 있다고요? 미친. 압구정 있어 그거. 맞아, 그거. 이름 까먹었어. 소고기 50만원 산 넘었지. 20이면 내가 이해하는데. 아, 그래요? 강남에 있어요? 아, 소고기 진짜 너무 지친다.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난 내비 좀 찍을게, 계속.
거리가 여기가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오빠 이거 별로야? 응가 괜찮아. 맛있어. 나보다 느리게 먹네. 오빠 나 이렇게 커피 빨리 마시는 거 처음 보지? 나 맨날 엄청 느리게 먹지 않겠지? 입금 해주겠지? 줘야 될 것 같은데. 노래하는 코트는 반대 입금 하나 더 걸어. 지익하네. 아 오빠 돈 없을 리가. 어제 인형들 거 찍은 거 진짜 이쁘더라. 인스타에 바로 올려줄게. 입금해라. 오빠 진짜 귀여워. 나 진짜 역대급 오빠 개 귀여워 미치겠어. 이 밑에 이거 너무 귀여워. 눈 동그랗게 뜨고 이거 이용식.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사랑스럽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사랑해. 게시글로 바로 써줄게. 혼자 신난 것도 기분 좋아요. 어, 너무 귀여운데? 입금 어디에요? 아, 왜 이래? 오빠가 저거 보면 이 반응 나온다. 오빠. 근데 나한테 찐텐 하지 말라 해놓고 왜 이렇게 자꾸 찐텐 부려? 아 그래서 미안해. 지금 내비 찍고 있어서. 아 그래? 그럼 미안하면 입금 좀. 헐. 그쵸 나 소통 잘하고 있는 거지. 아니 샵 입금? 샵 너무 싫어. 샵 대박 미친놈. 바로 올려줄게. 인스타그램 바로 올려줄게. 샵 입금해.
이웃 사촌 안 사겨요? 안 사겨요? 네. 기다리 아저씨 선 바로 올려줄게. 2단계 36 2단계 36 키위 대가리. 아 그래, 외모로는 안 할게요. 외모 미친놈만 할게요. 그리고 나의 애저씨. 바로 올렸어. 근데 되게 귀엽다, 근데. 돈대감놈 박재. 아니, 샵 입금해라, 배바 미친놈.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그러면 바로 입금해줘. 왜 방금 귀여워했어? 재혼, 샵 취집, 샵 절대 성공이라고요? 제 말 너무 심하다, 그치? 운전자님 매니저 드려도 돼? 참겠대. 운전자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있어요? 대박. 있음? 나봐. 대박이야 그게? 내비 제작 중. 근데 이렇게 가면은 4시에 먹을 수 있겠다, 그치? 어. 1시간. 얼마나 걸려? 아, 저 제대로 찍었어, 진짜. 개빡세게 찍었어. 진짜 재밌게 찍었어. 여기. 저 어제 이뻤는데 왜 이러냐고요? 미안해요. 야. 기가 막히게 찍어도 봐봐. 이거지. 와 이걸 지금 안내시장 눌렀다. 오케이 가자 우리. 가자 가자. 그리고 헬멧 쓰잖아. 연결해줘야 돼. 연결해주고. 근데 그거 말하려고 지금 했어. 이것도 연결해야 돼. 알았어. 하나에다가 전부 다. 오빠 입금부터 해. 아니 입금부터 가자. 밥 먹으러 가서 입금해줄게. 지금 안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입금해줄게. 아 여러분들이 나 입금해. 아 그거 또 왔지. 시청자분 입고 와. 시청자분 입고 와. 아 그렇지. 오빠 뭐 하는 거야? 어, 저기 갑니다. 빨리 준비해, 싹 다 준비해. 왜 어디서 쫓겨오니? 아니, 시간 맞춰 시키려면 빨리 해야 돼. 왜냐면 오늘이 날이야, 오늘. 아, 알았어. 제주도 한번 돌아야지. 알겠어, 태우. 나랑 진정했으면 좋겠어.
여기다 또 손을 넣어. 왜냐면 또 막 떨어뜨리고 이거보다 낫지 않겠어? 정리하는 게? 아, 알았어요. 저기 싹 다 해서 뭔가 좀 내려갈게. 민도 인명 선명 이건 진짜 힘들 만들지. 지금 역시 이상민 씨인가요? 제부의 죽기는 모습이 아주 좋네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가면 되잖아. 인정? 세팅할게요 저는. 아니 내비를 어떻게 찍었냐면 존나 양식이 찍었어. 개쌈 양식. 왜 여기 립단식으로 가냐 이거 내 말을. 테두리로 가야지. 아까 찍었다며. 아 몰라 그냥 내비 안 보고 갈래. 내비 안 보고 갈래. 그게 맞아. 가자 가자. 막상 또 가니까 또 바뀐다. 지금 멋대로 바꾸네. 아니 도루묵이긴 한 대충 길을 알겠어. 날씨 미쳤다. 정답이 있구요. 어. 오케이. 자, 하나씩 자, 주세요. 이거 어떻게 그냥 빼? 어.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울어? 기다리느라. 아, 차 안에 있구나. 난 또. 엄마 찾는 거지 뭐. 야 근데 강아지를 저렇게 놔두고 잠깐 들어갔겠지. 창문 열려있어. 어 이걸 들어줘. 카메라 뒤로. 보통 강아지를 짖는다 그러잖아. 쟤는 운다. 무사그라면 내비를 보고 달리면 안 돼. 제주도는 자꾸 내비가 이상한 데를 안내를 해. 해안으로 가고 싶은데. 자, 노래도 틀고 할게요. 아, 잘 들리면? 니 무삭을 하니? 니 안 들린맨. 됐다 어 됐어.
오케이, 노래 잘 들려. 노래 안 들리는 거야? 이거 들려? 어. 소리 들려. 다시 할게. 좋았어. 채팅 보고 싶으면은 이게 나올 거야. 잠깐만. 어, 됐잖아. 오케이. 내 폰을 여기 두고 다녀. 제일 깔끔하지? 소리 안 들린대. 어, 근데 오빠 목소리 나도 안 들려. 아, 여기다 놨으니까 당연히 안 들리지. 나는 맛이 안 까다로워서 오빠가 걱정이지. 내가 맛이 좀 까다롭지. 오빠 입맛 대가. 어. 나 모자 한번 써줘. 어. 너무 지저분하면 너무 지저분해. 원래 바이크 타면은 거지가 돼. 거지 꼴이 됩니다. 아, 오마카세 그거예요. 그 뭐지, 오늘 마감 그 예약 마감됐대. 오마카세 좆바 갔어요. 어. 근데 오빠 내일로 예약을 하던가. 그 근처에도 있거든, 숙소 근처에도. 나중에 얘기하자. 와, 아, 진짜 행복해. 보장권 뭐예요? 말 좀 이쁘게 해라. 바이크 R18이에요. 다 썼습니다. 얘 다 썼다고? 저게 되겠니? 되겠니 여기가? 될 수 있지. 바이크 BMW R18 R18 같다. 왜? 다 썼어 우리. 걔도? 말도 안 돼. 왜 둘 다 충전을 만땅 해왔는데 다 쓸 수가 있어? 뭐 했다고? 둘 다 썼어. 어? 대신 이 폰도 만땅이 됐고. 어, 됐어. 얘는 몇 퍼야? 25퍼. 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얘가 많이 안 됐어. 어. 어,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 뭐 저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건 좀 확인해봐. 응, 들어와. 일단 된다는 얘긴데. 얼마 없다는 얘기겠지. 응. 제주도 날씨 좋은데요. 지금 선선해요. 응, 시원하고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로 건너세요. 아, 강아지가 너무 귀엽구만. 아, 옆에 여기 아, 카페도 있고. 우와, 나 낙지볶음 같은 것도 먹고 싶다. 어, 강아지다. 어, 알아. 안녕. 안녕. 너 덥구나. 물이 없니? 얘 왜 물이 없지? 이제 물 것 같아. 저러면은 가까이 보면 좀 빡세 보인다. 안녕하세요. 식사 됩니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요? 두 명이요. 정식만 돼요? 정식만 돼요? 정식? 정식 주세요. 정식.
조용하니 좋네. 어디 앉을까? 어? 여기 선풍기 있는 데로 앉자. 오마가 좆바 갔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네. 아, 얘 충전 안 되네. 다른 배터리 있지? 사장님, 핸드폰 충전할 수 있을까요? 예? 핸드폰 충전할 수 있을까요? 예. 돼요? 예. 어이, 있다. 다행이다. 있다,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아, 얘도 안 되네. 좀만 버텨봐. 어쨌든 저거 충전 더 할 거야. 어차피 충전 안 되는 거 이거 저기 가져가서 좀 충전시켜보자. 다른 선 있을까? C2C 말고. 정식은 만 원짜리인데? 응. 뭐야, 왜? 모르지? 응. 뭐, 뭐하니? 잘렸어. 그거 없나? 아, 진짜 편의점 돌리면 무조건 들려야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안 보여. 최초 보여줘. 화장 다 하고 조금 좀 다시 맞춰보자. 이렇게? 좀 맞춰야지. 맞추고 가까이. 한번 맞추고. 어, 그 정도 맞춰. 더 맞춰. 더 맞춰. 뭐가 졸려 보일까? 오케이, 좋아. 좋고, 올리고. 아, 이거. 또필지. 야, 반찬이 안 무신데? 진짜 맛있겠다. 그럼 이거 이렇게, 어. 맛집 건색해서 가는 것보다 가다가 들리는 게 좋아. 아무래도. 어,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와, 이거 얼마나 세.
오빠 말해줘.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어, 좋아.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그... 오케이. 그 더 가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더. 아니, 저, 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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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걸 좀 옆으로만 가자. 가운데. 수평 맞춘다는 느낌으로. 됐어? 약간, 약간 각도를.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아, 좋았다. 오빠, 숟가락, 숟가락 좀 주세요. 다른 메뉴가 좀 되면은 좋을 텐데. 근데 개쩐다, 이거. 제주도 가서 백반 먹는 거 레전드라고? 인정. 그거? 인정. 나 백반 좋아합니다. 오마카세 말고 다른 데 하나 검색해봐봐. 저녁에 근사한 데서 먹게.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숙소 근처로 하면 안 돼 또? 갈거게 초록색 셔츠 입게. 아 좀 그런 거 좀 그만하고. 근사한 데 가자면. 아니, 근사한 데 가도 내가 옷이 아 내가 옷을 굳이 막 그리 맞출 필요가 없다니까. 이것부터 해줘. 갑시다. 맛있다. 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어. 호텔 레스토랑 10시인가 닫던데요? 어? 이제 거기 갈까? 지퍼 소리 무섭다고요? 이 안에 용서할 거. 너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응? 그냥 나가! 식사할 때 같이 하래. 그거 빨리 던지 마, 그거. 끝까지 막. 네. 오, 뭐 나와? 헐. 배 많이 고팠나 봐? 어, 배 많이 고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을 이 정도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돼. 와. 감사합니다. 괜찮은데요? 응. 야무진데? 두당 만 원에?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말이 돼? 거기 봐. 응. 거기 봐, 거기. 미쳤다. 어때? 맛있어? 와.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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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초 안 좋아한다. 아니, 이런 상추는 좋아해. 와, 진짜 맛있다. 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는다 배고파짐.
이제 조금 이제 하나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어제 좀 이런 소리가 끝났어. 얼굴 심심할 때 끝났어. 진짜 맛있어. 엄마는 6시부터 일어났고 저녁에 비싼 데 가서 사달래. 그때 핸드폰 적응했네. 벌써 사람 다 차려. 아 진짜 비싼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집이 거기가 완전 예약이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예약 꽉 찰 정도면 어느 정도란 거야? 그러게. 왜 이것까지 하고 여기도 이렇게 떠나? 아, 조금 더. 엄마 좀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엄마 일 안 하고 살게. 엄마 이거. 이거다 이거. 엄마는 일하고 살아야 될 게 늙으라도 잘 살아라 이렇게 그게요. 감사합니다. 누구 아니야, 아니야. 정뚝달. 우리는 운동하라 하면 제일 쉽거든. 어렸을 때 운동하라 하면 맛있다. 공부하라 하면 하나 줬어, 이거. 공부하라 하면 의자에 5분도 못 앉아있고 나오고 이렇게 같은 거는 축구차로 가르쳐가고 산에 가져가면 일부러 가르쳐가고 저기 뭐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운동이라서 또 배워야 되겠지. 책을 여러 개 두꺼운 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그걸 다 하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그걸 다 따더라고. 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
대운왕문 털림 멸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시팔 뒤지게 잘 먹네. 밥 더 달라요? 죽어가니까 엄청 200만 원보다 터졌다고 그래요. 엄마가 그냥 안 하겠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그러나요? 일을 안 해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 지금껏 뭐 자식도 한 번도 보니까 고맙습니다. 아는 사람도 죄스럽고 주는 사람도 아깝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들이 벌을 주는 거는 좋은데 며느리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빚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아들이 지가 주는 거고. 그렇을까요? 누구가 벌을 인해 아들이 주는 거는 서로의 눈치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 말도 안 돼, 진짜. 시어 먹지 않고 벌어 주면 절대 뭐. 네. 아들도 그냥 엄마만 벌어 주는 거니까 누가 뭐. 너무 어는 거. 또 이제 아들이 주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방학동에 보면은 또 황원선이라고 그 점차원들 아시나. 나무들도 그렇고 뭐. 가만히 있어. 아들, 손이 다가 손이 다가 진짜로. 그럼 미친다니까 이거. 그리고 토막에 손이 많이 가거든? 이제 각시 모르고 전화 그래? 아니야, 만들 때 전화 그래? 성이 있는 집에 죄송한데 토막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어, 이거 끝났어요? 그럼 다른 거 있을까요? 요거 요거? 만들 때? 응. 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얼편이 몰래 엄마 생활비를 들이면서 안가 출장도 간다게 이제 거기서 좀 뛰어야 되는데 동생들도 있고 동생들도 밑으로 다 4명이나 있고 이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장사를 웃으시면서 없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가로 간다고 보내주고 나이가 들어도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움직일 동안은 해야 그것도 나고 그간 여기 이름이 어촌교식당이래요? 대장님도 농사 지어서 잘 되면 재밌죠. 제주도 어촌교식당. 어머니 잘 되고 안 되는 걸 느끼는 게 돈을 벌어도 왜 이렇게 맛있지? 다 끝나면 뭐다 무너지고 나까지 없는데 아니 이게 진짜 찐 그거야. 가성비가 겁나 훌륭하잖아. 어디 가서 맛집 먹는다 그러면은 돈 1, 20만 원 줬거든. 그게 안 된단 말이다. 내년에 또 저쪽에 그냥 진짜 너무 오빠 잘 골랐다. 월요일에 이제 힘들어서 물어봤다 이제 내 힘들어서 산 거라 일단 물어봤다 그래서 알았어 언니 하면서 이제 내년에 김치 담을 것만 하려는데 그 고추 하고 나면 대 뽑은 거 그것도 힘들어 이 마을 주민들이 와서 먹는 곳이야 보니까 어부분도 저도 힘든데요 고추 저 그게 당연히 아니에요 예 고기는 그래도 이렇게 고기하고 부부 와서 땅을 쭉 굴고 따는데 와 그동안 진짜 언니 어깨 많이 뛰었구나 싶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못 한다 이 아무튼 고등어도 완전히 자간 고등어다 응? 강도 대야 잘 되어있다 뼈를 응. 빼야 되나? 뼈를 잡고 뜯어야 돼 그렇지 잘하지? 아주 잘한다 그거 따고 나면 뽑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우리 저 조심해. 저 남 뽑거나 지질 때 뽑거나 해 보지 않았지. 작년 그자는 나 혼자 다. 야수 갔다 오빠. 금년에는 그냥 또 하고 많이 하고 시간 되면 내리고 하시나 아이들과 시간 나 또 저 뽑으러 하는 거 맞아 싹 뽑아. 그래 나 언니 형부는 밖으로 도는 그친이라니까 밖으로 도고 입금 안 받고 이따가 많이 얻어 먹으려고. 품이라는 게 어디. 내가 따보니까 그렇게 따보고 모기는 물지 적기는 하지 보통 보통이 아니라
나 열등 따는 것들이랑 얼마나 버틴 거 있어요. 제작년인가 언제는? 제 성공이라고? 나 꽃을 못 알았는데야. 그럼 어쩌라고 언제 꽃을 봤다고 그러지. 아니 그래도 닭다리 주면 모르지. 닭다리 주면 언제나 닭다리 집에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모르지. 딱 그래도 애들 이제 돈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불가하겠다 해서 그 또 사건 터져갔어. 안 들어가면 또 안 들어간 대로 그냥 또 주고 싶어. 한 달에 320만원씩 받으면서 대장이 감이 나빠 전혀 모르다 어떻게 이제 아들 아 여자 친구 같이 안 싸웠죠? 엄마가 아이 얘 그거 320만원 근데 저 차를 아들이 80%인가 두고 내가 20%인가 둘이 이제 처음에 이제 했는데 오이 된장 냉고 그한테 안 믿고 왔더라고 보험에서 저번에 돈을 주고 이제 부산으로 된장이야 여보는 그걸 그래서 6개월 이제 한 군데 6개월 해갖고 반찬도 너무 늘고 이제 한 하나 이제 한 달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끝나고 이제 두 개 끝나고 하나는 이제 또 이제 시작인데 600만 원 미리 저 부채약 그걸 연기해준다 하더라고 저기 다 갚을 때가 자기네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꺼번에 640만씩 갖고 나갈 거냐고 사료랑 채소랑 할 수 있는 그걸 맞춰가지고 600만원을 맞출 수 있어요 600만원을 먼저 여니까 그것도 이거 끝나면 다음 달 끝나면 한 세 번만 있다 그 나눠서 여면 끝나 아니 이거 죽어라고 갔거든요 그것만 갖고 나 죽었다니까 진짜 이래 가기니 아빠가 전혀 몰랐어 하나 7,800만원만 바꾸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들 왔을 때 이제 내가 이 강윤아이 아빠 그거에 그때 너가 법원에 갔지 않는데 아들도 그때 법원에 갔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갖고 나가야 된다고 해놔. 너한테 암기 들어갔다 하니까 너 타이틀만 못 왔다 갔다. 엄마가 착각이 너 때문에 너야. 320만 너 아빠는 여태껏 몰라. 한 달에 320만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거 벌써 붙이고 이제 버는 것도 안 붙이니까 아니야.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큰소리 치고 다니서 그 범위에서 엄청 다 무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냥 6천만원 하기 줬다 해볼게 하기 줬다 해 6천만원 그래 내가 그때 5억짜리 생각을 했을 때 1억부터 2억을 내렸어 그래 아이고 아이고 걔 어쩔 때는 그냥 5억짜리 먹는다 그랬네 그냥 걔 어쩔 때는 이제 이제 3, 4번 많이 하면 끝나네 나한테 1통좀 안 벌리면 모르겠어 내가 1통도 벌리고 이 사람이 안 됐대 항상 붙이고 간다고 그때는 안 됐다 진짜 내리막힘 아이고 다리 많이 안녕하세요 두그럽고 두그럽고 십창 내버렸다 진짜 아우 박살 내버렸다. 와 맛있다. 정자에 가서 좀 쉬다 가야 돼. 여기서 한번 살짝 누우면 좋아. 계산할게요. 목소리 왜 이래. 여는 대관호 씨. 대관호 배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밥도 먹고 코도 먹고 여우지다 여우죠. 충전 좀 됐다. 오빠 내가 챙겼죠? 그럴까? 응 땡큐 몇 칸이나 잤을라나? 조금 찼네 그래도 어
그 사이에? 어, 그렇더라. 내가 줄게. 자, 이거. 어. 계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2만원 신도 5,000개 식당 됐어요. 수고하세요. 어떻게 안 열리냐? 왜 문이 못 열어? 아, 문이 뻑뻑해.